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take stock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stock이라는 말이 어떠한 이제 물품 뭐 이렇게 스톡은 이제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주식과 관련된 이제 그런 표현도 스톡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뭐 재고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take stock of something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태를 품질을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이 만들어져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정하기에 앞서 재정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재정 상태의 현재 질, 재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take stock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We have to take stock of finances. 하게 되면 뭐예요? Finance. 그러니까 재정 상태를 take stock 해야 된다. We have to take stock of finances. 그다음에 뒤에 문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Before we decide whether to undertake a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We have to take stock of finances 하게 되면 finance의 질을 현재 봐야 돼. 이 재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We have to take stock of finances. Before we decide whether to undertake a new project,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놓인 이 위치가, 우리 현재 이 입장이, 지금 상태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이렇게 좀 보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take stock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Let us take stock of where we ar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let us, 자, 우리가 합시다라는 뜻이죠. Take stock, 자, 조사하자. Of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때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죠.